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원에 사는 김진각입니다. 지난해 집 옆에 건물 중축을 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자 군청에서는 주택의 진입 통로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며 불허했습니다. 청원군 조례에는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데 왜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아 내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만드는 겁니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작업 중 사고로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 씨. 몸이 불편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집 옆에 작은 창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대가 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수 없어가지고 제가 조만 사업을,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고하고 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씨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는 30년 넘게 이용해온 관습도로. 하지만 이 길이 지적도 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 김씨 사무실이 불법 건축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건축하기 전에 읍사무소 담당을 만났을 때그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오면 된다라 가지고 그걸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 통행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오창읍 사무소의 말에 어렵게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민감하고 토지 사용자서를 받아서 담당을 찾아가니까 담당이 다시 도시가에다가 연락을 해서 군청 담당이요? 예, 군청 담당 도시가로 가라 해가지고 도시가 담당을 갔더니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오창읍에서는 통행로가 관습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정 지목상 도로라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읍사무소와 담당을 만났더니 담당이 말을 다시 번복하는 바람에 읍사무소 담당 직원이요? 다시 번복을 하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 번복을 했습니까? 거기서 도로 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김씨집 통행로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 지금 여기까지는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 대장이 돼 있고 이쪽으로는 도로로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김씨 집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김씨 외에도 네 가구가 주택 진입로로 사용해 온 길입니다. 이 도로는 저희 집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뒷집, 옆집 해가지고 다섯 집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혼자만 쓰는 도로가 아니네요? 그래, 저희만 혼자 쓰는 도로는 아니고. 김 씨는 청원군을 찾아가 도로로 인정해 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나라가 저거에서 뭐 도로 고속도로도 닦고 하는데 이 마을 하찮은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가 없는 데서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청원군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하나를 위해서 도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30년 때부터 다녔던 도로고. 조례에 따라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인데 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건축 허가도 내주지 않는지 청원군에 물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거는 어떤 뭐그 도로에 편입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할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방을 복개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국어 또랑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산책로 이런 게 사실상 개설을 해서 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청원군은 오창읍과 달리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 그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권한 확보해서 그 확보된 그 서류와 함께 건축 신고 또는 뭐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면 허가 신청을 하면은 뭐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땅히 조례대로 도로로 인정해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할 일. 김 씨는 앞으로도 군청이 자신들이 정한 법과 원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늦게나마 청원군 관계자께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건축 허가를 해준다니 다행입니다. 청원군은 법에 나온 대로 주택 통행로로 이용하는 길을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 허가도 승인해 주십시오.